공연이 없는 휴일에는 어김없이 연습실을 찾아가 따로 훈련하고 있는 자타공인 연습벌레 민영씨. 그런 그녀지만 모든 걸 팽개치고 도망가고 싶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요 가운데 있는 친구 대만 택시. 네. 사실 공연 소품인데 저희가 씌웠어요. 나 언제부터 언제까지 한 몇 달간 대만에 가 있을 건데 너한테 돈을 내고 이거를 나 좀 배우고 싶어 해서 이제 그 친구가 오케이 와라. 그래서 숙소도 얼마를 내면은 방 한 칸 이렇게 렌트해서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 해주고 금액 얼마 이렇게 다 협의해가지고 갔어요. 시어이를 배우고 싶은 욕심에 다짜고짜 가진 돈을 다 들고서 대만으로 향했던 민영 씨. 그러나 시작부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근데 갔는데 이가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나 4일 뒤에 프랑스 가야 돼. 나 너 때문에 몇 달 동안 여기 있으려고 왔는데 아무튼 나 가야 돼. 그래서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그 친구가. 그럼 저를 가르쳐줄 친구가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혼자 연습하게 된 거죠. 대만에 도착한 지 4일 만에 혼자 남겨진 민영 씨.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 결국 눈동냥을 해가며 COE를 배워야 했다고 하는데요. 혼자 배우다 보니 실패하기 일쑤였고 연습을 반복할수록 점점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냥 한국 돌아갈까? 그냥 한국에서 연습하나 여기서 연습하나 뭐가 다르지? 약간 그 도대체 왜 안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지금 제대로 연습을 잘 하고 있는 건지 이렇게 연습하면 느는 게 맞는지 그냥 이런 거에 대한 아무런 것도 모르고 혼자서 고민하고 찾아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내고 하는 그 기간들이 너무 오래 걸리고 사실은 잘하고 싶은 마음이 더 크다 보니까 스트레스도 많고 네, 그때가 아마 가장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쌓였던 스트레스를 관광과 먹는 것으로 풀면서 시어위를 배우는 걸 멈추지 않았던 민영 씨. 결국 혼자만의 힘으로 그토록 바라던 꿈을 이뤄냈습니다. 누구의 어떤 도움도 받지 않고 오직 혼자의 힘으로 이뤄낸 성공. 그러다 보니 제대로 하는 건지 불안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민영 씨는 휠을 타고 반복해서 연습했다고 하는데요. 시어휠을 탄 지 5년 차. 독보적인 실력을 가진 지금도 이러한 연습하는 습관은 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게 공연 때 쓰는 기술들은 문제가 없는데 이제 할 줄 아는 기술이어도 공연 때 안 쓰고 하다 보니까 이제 감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서 날카로운 실전 감각을 유지하고 실력을 좀 더 다듬고자 공연 때는 사용하지 않는 기술까지 총동원해 꼼꼼하게 연습하는 그녀. 지금의 그녀를 이루고 있는 건 99%의 노력일 겁니다. 시어휠에 있어서는 어떠한 타협도 거부할 정도로 치열하게 고민하고 또 연습하는 그녀. 이토록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은 아름답기도 하고 또 한편으론 숭고해 보입니다. 넘버원이라는 타이틀을 붙여도 누구 하나 반박하기 어려운 뛰어난 실력을 가진 민영 씨가 매일매일 더 노력하는 이유는 호우백발 할머니가 돼도 오래도록 계속 공연하고 싶다는 소원 때문이기도 합니다. 작년에도 휠 공연을 경주에서 했었는데 거기에 어떤 외국인 아티스트도 참여를 했단 말이에요. 왜 여자, 남자는 그렇게 많은데 왜 여자는 없어? 라고 물어봤는데 이 힘든 걸 누가 하겠어?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근데 나는 너무 좋은 직업이고 너무 재밌는 일인데 왜 안 하지? 그거를 좀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일단 힘들잖아요. 그쵸, 힘은 들죠. 시어일도 처음에 힘들잖아. 힘들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한다니까. 그런가? 네. 다 힘든 거야, 지금 하시는 게. 그러니까 제가 약간 취향이 그런가 봐요. 그래서 아까 그 용기 오빠라고 저랑 되게 친한 오빠 있잖아요. 둘이서 공연을 되게 많이 해요. 근데 둘이서 항상 공연을 가면 저는 크고 무겁고 약간 이런 거 낑낑이 하는데 오빠는 작고 귀엽고 아기자기 이런 거 하고 있어가지고 오빠가 민영아 우리 좀 뭔가 바뀐 거 같지 않냐? 항상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취향이 그런가 봐요.
연습을 마친 뒤 출출한 배를 채우고자 인근에는 식당을 찾은 민영 씨. 맛집을 찾는 게 민영 씨의 소소한 행복이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그렇게 찾아낸 맛집이라고 합니다. 네, 어릴 때부터 되게 자주 왔어요. 네. 맛있겠다. 감사합니다. 혼자 먹기엔 양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요. 혼자서 먹는 거 되게 좋아해요. 혼밥도 잘해요. 네, 엄청 잘해요. 그러니까 맛있는데 찾아다니면서 혼자 먹고 맛있으면 또 이게 또 기록해놓고 이제 추천도 많이 하고 주변에. 뜨거울 것 같은데. 맛있겠다. 뜨거워요. 식단 관리를 전혀 안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다른 서커스 하시는 분들을 보면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먹는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식단 관리를 할 수 없어요. 유일한 취미이기 때문에 차라리 운동을 더하는 한이 있어도 먹는 건 포기하지 못한다는 그녀. 이럴 때는 평범한 30대 같습니다.